이제 친구들 많이 들어온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왜안 돼? 자, 우리 여기 할 차례죠. 사과, 그쵸? 사과 듣기 할 차례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사과 듣기, 사과 듣기, 지금 선생님이 지난번처럼 또 듣기 한다고 하다가 실패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는 일단 글을 듣고, 여기에 OX가 있어요. 그쵸? OX 보면, 첫 번째 보기는, 리리 씨는 오늘 한가했다. 아마 아닌가 봐요. 그쵸? X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리리 씨는 오늘 커피를 두번 쏟았다. 두번 쏟았는지, 한번 쏟았는지, 10번 쏟았는지 잘 들어보고, OX. 그럼 두 번째, 리리는 이준기 씨팬 사인에 못 갔다. 잘 듣고, 갔는지, 못 갔는지. 그 다음에 리리 씨는 오늘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혔다. 꽝.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 리리 씨는 오늘 다리를 다쳤다. 리리 씨는 오늘 버스에서 졸았다. 졸다 알죠? 잔거 아니고 타기 전에 이렇게 졸, 이렇게 하는 게 졸다. 이렇게 졸았다. 이거 중에. 맞으면 O, 틀리면 X. 알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사과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끌 뻔하다. 이런 거 배웠어요. 그쵸? 실제로 부딪혔어요? 아니요. 아, 실제로 죽었어요? 아니요. 죽을 뻔하다가 살았어요. 벼랑에서 떨어졌어요? 아니요. 떨어질 뻔했어요? 그러면 안 떨어졌어요. 을 뻔하다 있었고. 그다음에 거든요. 나 오늘 뭐, 나 이번 주말에, 아니, 이번 주 목요일에 중국에 가요. 왜요? 한국이 연휴라서 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유 말할 때 쓰는 거든요도 있었고, 경험에 은적이 있다. 경험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잘 보고, 이 다섯 가지 질문에 OX 맞춰서 선생님이 읽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읽을게요. 이거는 리리가 지금 이야기할 거예요. 리리 혼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쭉 듣고 OX 답하면 돼요. 자, 듣고 OX로 답해 보세요. 자, 일단 한번 쫙 읽어 드릴게요. DK 신문사의 덜렁이 기자 리리 씨가 오늘은 아주 분주하군요. 12시부터 이준기 씨 팬사인회에 가서 취재해야 하는데 11시가 넘어서 일어났거든요. 오늘 새벽까지 BBNC하고 술을 마시면서 수다를 떨었기 때문이지요. 아이고, 저런. 세수를 하고 일을 닦다가 치약을 먹을 뻔했군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잠을 깨려고 급히 커피를 마시다가 혀를 댈 뻔도 했어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가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리리 씨가 사인회장에 도착한 시간은 12시 1분 전. 어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고 말하던 리리 씨는 의자에 앉다가 넘어져서 다칠 뻔했어요. 신문사로 돌아와서 커피를 들고 신문을 읽으면서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혀서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에서 졸다가 못 내릴 뻔했어요. 휴, 저는 오늘처럼 정신없는 리리 씨를 본 적이 없어요. 리리 씨가 다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끝났어요. 자, 여기에서 OX 다 했어요? 아니면 다못 들었어요? 한번더 읽어드릴까요? 너무 기니까? 네.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잘 듣고, 1, 2, 3, 4, 5, OX도 해보고, 리리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도 한번
들어보세요. 디케이신문사의 벌렁이 기자 리리 씨가 오늘은 아주 분주하군요. 12시부터 이준기 씨 팬사인회에 가서 취재해야 하는데 11시가 넘어서 일어났거든요. 오늘 새벽까지 BBNC하고 술을 마시면서 수다를 떨었기 때문이지요. 아이고 저런, 세수를 하고 이를 닦다가 치약을 먹을 뻔했군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잠을 깨려고 급히 커피를 마시다가 혀를 댈 뻔도 했어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가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리리 씨가 사인 회장에 도착한 시간은 12시 1분 전. 어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고 말하던 리리 씨는 의자에 앉다가 넘어져서 다칠 뻔했어요. 신문사로 돌아와서 커피를 들고 신문을 읽으면서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혀서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에서 돌다가 못 내릴 뻔했어요. 휴, 저는 오늘처럼 정신없는 리리 씨를 본 적이 없어요. 리리 씨가 다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에요. 자, 리리는 오늘 한가했다. 아니죠. 바빴다. 예문의 X, 그쵸? 1번. 리리는 오늘 커피를 2번 쏟았다? 2번 쏟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쵸? 한 번이요. 안 쏟았나? 안 쏟았지, 안 쏟았지, 그지? 커피를 쏟은 적은 없어요. 그죠? X. 자, 2번. 리리는 이준기 씨 팬 사인회에 못 갔다? X. 갔어요, 못 갔어요? 갔어요. 갔어요, 그쵸? 못 갈 뻔 했어요, 그쵸? 12시 1분 전. 11시 55분에 팬사인회에 갔어요. 그쵸? 그 다음 리디 씨는 오늘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혔다?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혔어요? 안 부딪혔어요? 부딪혔어요. 부딪혔어요. 그쵸? 부딪혔어요. 그 다음에 리디 씨는 오늘 다리를 다쳤다? 아니. 아니. 아니요. 다리를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안 그렇죠? 다쳤어요. 다칠 뻔했죠. 그렇죠? 안 다쳤어요. 그다음 리리는 오늘 버스에서 졸았다?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졸았어요. 졸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리리는 커피를 두 번 쏟았다도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 내용도 듣기의 내용 좀 재미있는 리리의 하루예요. 그쵸? 리리의 하루인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리리 씨가 사인회제, 아이고 이거 뭐야? 어, 이거 아닌데? 피피가 오늘은 또 왜 안 될까요? 자, DK 신문사의 덜렁이 기자, 읽기 지문이에요. 읽기 내용. DK신문사의 덜렁이 기자 리디씨가 오늘은 아주 분주하군요. 그랬어요. 자, DK신문사 있어요. DK신문사. DK신문사는 그냥 신문사 이름이에요. 신문사 이름. 조선일보, 한국일보 그러는 신문사의 이름이에요. 자, DK신문사의
덜렁이 기자 있어요. 자, 덜렁이 기자. 기자는 저널리스트였죠. 그쵸? 근데 어떤 기자야? 덜렁이 기자야. 덜렁이 기자는 뭐예요?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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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하고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는 덜렁덜렁 그러는 사람. 그런 기자 리디 씨가 오늘은 아주 분주하군요. 그랬어요. 아, 리디 씨가 누구냐? DK 신문사의 기자. 리디 씨의 직업이에요. 그쵸? 근데 어떤 기자야? 덜렁이 기자. 리디 씨가 오늘은 아주 분주하군요. 그럼 어때요? 바쁘군요. 그런 뜻이에요. 그쵸? DK 신문사의 덜렁이 기자 리디 씨가 오늘은 아주 바쁘군요. 근데 몸이 바빠요. 그쵸? 몸이 바빠요.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마음만 바쁜 게 아니라 몸도 바쁜. 분주하군요. 12시부터 이준기 씨 팬 사인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취재해야 하는데. 취재하다. 기자가 하는 일. 그쵸? 자, 안녕하십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 인터뷰하는 게 취재하는 거죠. 그쵸? 취재해야 하는 게 11시가 넘어서 일어났거든요. 어떡해요. 12시에 시작인데 11시 넘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12시까지 갈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쵸? 자, 오늘 새벽까지 BBNC하고 술을 마시면서 수다를 떨었기 때문이죠. 새벽까지. 안 잤어, 어젯밤에. 왜 늦잠을 잤어요? 어제 안 자고 친구 BBN하고 뭐 했어요? 술 마시고 수다 떨고. 자, 우리 수다를 떨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쵸? 수다를 떨다 뭐예요? 그냥 여자들이 보통 쓸데없는 이야기. 야, 립스틱 그거 어디에서 샀어? 뭐 그 색깔 너무 예쁘다. 아, 뭐 저 점심에 먹었어. 막 이런 거예요. 그쵸? 꼭 이렇게 적어놓고 외우지 않아도 되는 그냥 그런 이야기. 수다를 떨다. 보통 엄마들이, 여자들이 많이 떨어요. 아이고 저런, 세수하고 일을 닦다가, 아이고 저런, 뭐야? 세수하고 일을 닦다가, 치약을 먹을 뻔 했군요. 그래서 자, 을 뻔하다 뭐예요? 실제로 치약을 먹었어요? 아니에요. 치약 응응응 하다 막 먹을 뻔을 하고 안 먹은 거예요. 먹기 직전에, 1mm 전에 안 먹었어요. 자, 먹을 뻔 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먹을 뻔 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잠을 깨우려고 급히 커피를 마시다가 뭘 했어요? 이번에는 혀를 댈 뻔도 했어요. 자, 혀를 댈 뻔 했어요. 뭐예요? 혀를 대다 뭐예요? 뜨거운 것에 손 딱 닿으면 아 뜨거. 여기 닿아요. 이거 손을 대다. 혀를 뜨거운 커피 마시면 혀가 아파지죠. 혀를 대다. 혀를 댈 뻔 했어요. 자, 이 사람은 리리는 혀를 대지 않았어요. 그죠? 않았어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가다가 넘어질 뻔 했어요. 자,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가면서는 넘어졌어요? 아니요. 안 넘어졌어요. 아, 끽! 쓴 거예요. 안 넘어졌어요. 그죠? 자, 리디 씨가 사인회장에 도착한 시간은 12시 1분 전. 자, 리디 씨가 사인회장에 도착했어요. 사인회장이 뭐예요? 사인회장. 장은 장이고요. 어떤 장소냐? 사인회를 하는 장소. 누구? 이준기 팬 사인회 있었어요. 그쵸? 사랑해요. 이준기 하면 사인해 주는 거야. 그쵸? 사인회장에 도착한 시간은 12시 1분 전. 그러면 뭐예요? 11시 59분. 아이고, 되게 웃기게 써지네. 11시 59분에 도착했어요. 자, 12시에 시작해요. 11시 59분에 도착. 따올러 도착했어요. 그러면 지각 아니죠? 어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큰일이 아직 안 났어요. 그쵸? 뻔했어요. 라고 말하던 리리 씨는
의자에 앉다가 넘어져서, 자, 넘어졌어요. 다칠 뻔 했어요. 자, 의자에 앉다가 넘어졌어요. 까나. 넘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칠 뻔 했어요. 안 다쳤어요. 그쵸? 다치지 않았어요. 다쳤어요. 신문사로 돌아와서 커피를 들고 신문을 읽으면서 걸어갔어요. 자, 나. 신문사 돌아와서 커피를 들고 신문을 읽으면서 걸어왔어요. 왜? 왜?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커피를 들고 신문을 읽으면서 걸어가요? 안 돼요. 그쵸? 커피를 들고 신문을 읽으면서 걸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덜렁이 리리가 커피 들고 신문 읽고 걸어가고 세 가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오타났다.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혔어요. 자, 요거 붙여주세요, 여러분은. 지나가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혀서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그랬어요. 자,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혀서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지우개 아닌데. 쏟을 뻔했어요. 그러면 리리는 커피를 쏟았어요? 안 쏟았어요? 안 쏟았어요. 쏟을 뻔했어요. 부딪혔어요는 맞아요. 부딪혔어요. 커피는 안 쏟았어요. 그렇죠? 커피는 안 쏟았어요. 자,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바쁘게 살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에서 졸다가 버스에서 졸았어요. 졸려요. 어때요? 밤 잠을 못 잤죠? 비비엔하고 술 마시고 노느라고 잠 못 잤으니까 너무 피곤해. 그런데 하루 종일 바빴어요. 그래서 이렇게 졸다가 세상에 못 내릴 뻔했어요. 자, 못 내릴 뻔했어요. 어디에서 내려야 돼요? 죽전역 내려야 하는데 망포, 수원 막 간 거야. 지하철에서. 그런 거예요. 못 내릴 뻔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죽전 문 닫습니다. 아, 썩! 하고 내렸어요. 자, 못 내리진 않았어요. 내렸어요. 휴, 오늘 저는 오늘처럼 정신없는 머리 혼이 없는 리리 씨를 본 적이 없어요. 아마 리리는 평소에는 차분하게 실수도 잘 안 하고 그런 사람인데 오늘 문제는 새벽까지 술 마시고 늦잠 자고 그게 문제가 됐죠. 그죠? 리리 씨가 다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넘어지고 부딪히고 난리 떨었는데 안 다쳤어요. 참 다행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 이준기와 이야기하기 있어요. 이야기하기. 자, 이야기하기 1번 있어요. 1번.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생각하면서 보냐면 하즈키는 왜 늦잠을 잤을까? 하즈키는 조금 전에 듣기는 리리의 하루였어요. 그쵸? 리리의 하루. 자, 이번에는 하즈키하고 이준기가 이야기해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자, 왜 늦잠을 잤어요? 하즈키는 왜 치약을 먹을 뻔했어요? 하즈키는 왜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이번엔 하즈키가 하루 종일 정신없는 하즈키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자, 이준기하고 하즈키가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나는 남자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준기. 나는 여자다 그런 사람은 하즈키. 진짜 여자 아니어도 괜찮아. 우리 만약에 쭈이신이 난 남자다 생각하면 이준기 읽고 나는 여자다 생각하면 하즈키. 알겠죠? 자, 시작. 난 여자야. 그래서 못 읽어. 난 여자 할래 오늘. 남자 없어요? 우리 혹시? 따오 쫑치 남자 여자야?
하즈키 씨. 어, 남자 있다. 뻘뻘 흘리고 무슨 일이 있어요? 여자, 여자 그다. 아, 아, 오늘 아침은 정말 힘들었어요. 왜요? 아이고, 지가 갈뻥 뻥냈군요. 샤워하면서 힘든 아침이었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를 가다가 했어요. 저런 다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들고 커피를 마셨어요. 여기 앉아서 좀 쉬세요. 잘했어요. 남자가 조금 있구나, 우리. 그래서 훨씬 많구나. 자,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이준비하고 하즈키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다시 봅시다. 하즈키 씨, 땀을 뻘뻘 흘리고 무슨 일 있어요? 그래서 이준기가, 그죠? 땀을 뻘뻘 흘리고 뭐야? 땀을 흘리는데 땀을 많이 흘려요. 이렇게 줄줄 이렇게. 그럴 때 땀을 뻘뻘 흘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죠? 뻘뻘이라는 의태어예요. 의태어. 모야 모습을 나타내는 말. 의성어는 소리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이렇게 모양을 나타내는. 그리고 무슨 일 있어요? 아, 오늘 아침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 오늘 아침. 이준기 아침. 하즈키 아침. 그렇지? 하즈키 아침은 정말 힘들었어요. 왜요? 왜 힘들었어요? 알람이 울렸는데 꺼버려서 늦잠을 잤어요. 하즈키가 늦잠을 잤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왜 늦잠을 잤어요? 알람이 울렸어요. 알람이 띵띵 일어나세요. 굿모닝, 굿모닝 했는데 이렇게 끈 거야. 끄고 계속 자고 자고. 아이고, 지각할 뻔했군요. 아,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하즈키는 지각 안 했어. 이준기가 아이고 지각할 뻔했구나. 그러니까 이준기하고 하즈키가 같은 반 친구인데 하즈키가 59분에 8시 59분에 딱 세이프하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지각은 아닌 거야. 단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들어온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이고 지각할 뻔했군요. 다행이다. 그래서 서둘러 샤워하면서 이를 닦다가 치약을 먹을 뻔했어요. 아까 우리 질문 중에 하나 선생님 지금 생각나는데 하즈키가 왜 치약을 먹을 뻔했어요? 라는 질문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답이 나왔네. 서둘러 샤워하면서 야, 이렇게 하다가 얼결에 치약을 먹을 뻔했어요. 선생님도 선생님 아침에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 수업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저녁 수업은 6시에 괜찮다가 배만 안 고프면 돼, 시간은. 배만 안 고프면 정신이 점점 바짝바짝해지는데 아침에 9시에 수업이 있으면 학교 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은 가끔 샴푸로 양치질해. 샴푸 있죠, 샴푸. 치약을 넣어야 되는데, 아, 샴푸 아니고 그거 뭐야. 선생님 세수하는 그 클렌징 비누 있잖아요. 폼클렌싱. 폼클렌싱을 치약 옆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툭 하면 폼클렌싱으로 양치하고 아 그러고 어떤 날은 치약으로 세수하다 아 그러고
가끔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아마 우리 하즈키는 샤워하면서 이를 동시에 닦다가 치약을 먹을 뻔했어요. 그렇죠? 근데 안 먹었어요. 다행히 윽 하다가 말았어요. 아이고 저런 힘든 아침이었겠군요. 자, 이 중에 아이고 너 힘들었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하철을 타러 뛰어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자, 지각하면 안 돼요. 무서워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막 뛰어서 지하철 타러 뛰어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안 넘어졌어요. 다행이에요. 그쵸? 안 넘어졌어요. 저런, 다치지는 않았어요? 물어봤어. 그치? 다쳤어? 이렇게. 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이렇게 된 거야. 하즈키가 그리고 또 있어요. 아니 또 있어요? 또 뭐? 네. 지하철에서 내려서 뛰어오다가 어디로? 학교로 뛰어오다가 다른 사람하고 꽝 이번엔 부딪혔어요. 부딪혀서 하마터면 자칫했으면 1초만 늦었으면 이런 뜻이죠. 하마터면 그 하즈키는 커피 없어요. 하즈키는 지금 커피 없어요. 근데 그 부딪힌 사람이 들고 있는 커피를 커피를 들고 가는 사람하고 부딪힌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다행이에요. 안 쏟았어요. 그렇죠? 와! 뭐 왜 이래? 이렇게 하고 이제 혼나고 끝났죠. 그렇죠? 아이고 하즈키 씨 정말 힘들었겠네요. 아이고 힘들었겠네. 여기 앉아서 좀 쉬세요. 이런. 자, 우리 여기는 이준기와 이야기하기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혹시 책이 있으면 책에 CD 있죠. 그쵸? CD, 책에 있는 CD를 들으면 첫 번, 두 번 들려주는데 한 번은 두 사람 얘기 다 나와. 한 번은 이준기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즈키가 돼서 공개하고 이야기하면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다 한번 뜻도 알았으니까 한 번만 더 다시 이번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즈키 씨, 땀을 흘리고 오늘 아침에 힘들었어요. 바람이 울렸는데 집에 갈 뻔했군요. 그래서 서두로 샤워하면서 이를 닦았죠. 샤워하고 했어요. 아침이네요. 다 잘했어요? 아,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우리 아까 듣기에는 네. 듣기는 네. 리리가 하루 종일 덜렁거리다가 네. 큰일 날 뻔한 일들이었고 이준기 이야기 1은 하즈키가 아침에 학교 오는 동안 생긴 일이에요. 그쵸? 학교에 오는 동안 생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이준기가 여행을 갔어요. 여행이 아니라 영화 촬영을 갔어요. 이준기가 영화 촬영을 가서 생긴 일이에요. 자, 이준기 이야기 2번. 그래서 촬영을 가서 생긴 일인데 촬영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보고 이준기는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자, 이준기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뭘 무서워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읽어보고 그 다음 이준기는 번지점프를 했나요? 안 했나요?
그것도 보세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번지 점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이걸 같이 보면서 이중기 이야기하기 2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저는 우수 연말에 처음 촬영했었대. 현장에서 나는 이렇게 날아가서 흔들린 날에 다녀왔는데 노력을 처음으로 다른 감독님 것에 붙여서 항상 노렸어요. 한 번만 더 했으면 저는 무엇을 지금도 그때 일이 생기면 해도 무서워요. 생각만 해도. 다 읽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이중기와 이야기, 이중기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건 이중기 이야기예요. 진짜 이중기가 있었던 일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자, 저는 무술 영화에 처음 출연했을 때 촬영장에서 이거 틀렸다. 미안해요. 여기 죽을 이렇게 리을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술 영화에 처음 출연했을 때 촬영장에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무술 영화 알죠? 창창창창 태권도 쿵푸 이렇게 그런 영화. 죽을 뻔한 일이 있어요. 자, 이준기는 안 죽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하늘을 날아가서 상대 배우를 발로 차는 장면이었는데 와이어가 끊어져서 죽을 뻔했어요. 하늘로 슝 날아가서 아마 옛날 중국의 무술 영화 같은 천년지에 막 이런 그런 영화 같은 건가 봐. 슝 날아가서 상대를 발로 빵 차는 건데 날아가는 동안에 와이어가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감독님과 스태프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주인공이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매트리스가 깔려 있어서 별로 다치지 않았어요. 밑에 매트리스 깔아놓은 거죠. 촬영장이니까. 라이어가 끊어져서 떨어졌지만 다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정말 무서워요. 자, 여기에서 사실은 이준기하고 인터뷰했는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촬영장에서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이렇게 다친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매트리스 때문에 산 것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정말 무서워요. 근데 이준기 진짜 이준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한테 짜증냈어요. 선생님 왜 나를 겁쟁이 만들어요? 나 겁쟁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근데 좀 겁쟁이가 돼야 더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진짜 플러스 가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있는 이중기는, 책 속의 이중기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정말 무서워요. 이런 겁쟁이가 됐어요. 2년 전에 뉴질랜드에 갔을 때 팬들하고 같이 번지점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역시 무서워서, 여기 서로 바꿔주세요.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요. 아, 여기도 거짓말이에요. 선생님이 만든 거짓말. 팬들하고 같이 뉴질랜드 안 가요, 이준기는. 그쵸? 갈 수 없죠. 팬들하고 어떻게 뉴질랜드를 가요.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아, 선생님, 나 팬들하고 뉴질랜드 안 갔어요. 나중에 팬들이 알면 큰일 나요. 아, 괜찮아. 이건 내 창작물이야. 그랬지. 네. 이제 영화상에서는 뉴질랜드에 가면 정말 무서운 번지점프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그 이리 협곡 같은 이렇게 깊은 계곡에 밑에는 막 폭포 같은 물이 흘러가는 협곡에서 하는 번지점프 있거든요. 그거 정말 무서워요. 저도 못해요. 번지점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역시 100%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요. 사실 저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정말 무서워요. 자, 이준기를 완전히 겁쟁이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팬들이 이준기 씨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준기 씨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여기서 한번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 한번 아니에요. 그냥 한번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이런 것처럼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그럴 땐 이걸 붙였어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띄었으면 한 번 하면은 원 타임, 투 타임, 쓰리 타임. 근데 그냥 이렇게 붙여서 한 번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해봐. 이런 느낌. 해보세요. 보는 것보다 무섭지 않고 재미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자, 팬들이 거짓말했어요. 그쵸? 보는 것보다 안 무섭고 재미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번 용기를 내서 해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요. 자, 그래서 팬들이 해봐요, 해봐요, 괜찮아요 하니까 고민하다 한참을, 한참 뭐예요? 시간 많이. 한참을 고민 하다가 용기를 내다 뭐요? 좋아,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어, 파이팅!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해봤는데, 이거 왜 안 돼? 자, 고민하다가 한번 용기 내서 해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요. 번지점프 해가지고. 휴, 한숨 쉬는 거야. 휴, 이렇게. 만약에 한 번만 더 했으면, 여기는 어때요? 한 번, 띄어쓰기 됐죠? 이건 원타임. 그 타임에 원타임. 한 번만 더 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아마 죽었을 거야.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2년이 지났는데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준기가 자기가 살면서 경험했던 일, 경험했던 일 중에 이렇게 죽을 뻔한 일, 뭐 무서워서 죽을 뻔한 일, 뭐 할 뻔한 일 이런 거 이거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한번 이것처럼, 이준기처럼 한번 여러분이 있었던 경험 중에 죽을 뻔한 일, 아니면 뭐 할 뻔한 일 이런 거.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면 안 돼. 내가 정말로 죽었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일 한번 생각해서 한번 써보세요. 조금 있다가 한번 다른 사람들 몇 명 발표해볼게요. 알겠죠? 이거 보면서 흉내내서 내가 그랬던 거 한번 써보면 돼요. 시간은 지금 6시 48분이니까 얼마 정도 있으면 될까? 한 20분? 30분?
20분, 30분. 얼마 필요해요? 20분 필요해요? 30분 필요해요? 20분, 30분? 일단 해봐요. 선생님 20분 있다가 다 했어?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7시 10분까지. 그 사이에 화장실 갈 사람도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도 네. 가고 이것도 써보세요.